그래서 일단은 3개월만 시스템에 빠져보자고 그렇게 제가 말씀은 드려요. 근데 한 일주일 하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자기가 어디 가서 부딪혀 보잖아. 자기 얼굴 조금 좋아졌다고 막 가서 얘기해 보면 뭐또안 되고 이러니까 자기는 금방 와서 이렇게 비전을 보고 했는데 자기 주변에 자기가 느낌에 가서 이 사람은 해줄 거라고 갔는데 안 사주고 뭐 이렇게 안 하니까 일주일은 정말 시스템에 잘 들어오더만 또뭐 집에 볼 일이 있어요 하고 푹 사그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그냥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이런 사람은 다시 끌어당기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어떤 것으로 좀 용기를 줘서 다시 이렇게 인날 수 있게 할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아마 분명히 상처받았거나 서운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그냥 들어주세요. 같이 욕해 주시고. 어떤 점 때문에 힘들었는지, 누가 그렇게 상처 줬는지,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냥, 아이고, 별거 아니야. 툴툴 털고 이러는 얘기 하지 말고, 아이고, 나쁘네. 그럴 수 있네, 세상에. 어쩌면, 서운했겠다. 힘들었겠다. 나 같아도 그랬겠다. 나보다 더한 걸 당했네. 이렇게 위로만 해주세요. 스스로 툴툴 털고 일어나야지, 뭐, 라는 말 나올 때까지. 그거 별거 아니고, 나도 다 겪었고, 시간이 좀 잊혀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와, 그런 일, 서운했겠다. 나 같아도 화났겠네. 아, 이거 힘들었겠다. 어떤 점이 힘들었어? 야, 그런 마음 들었구나. 야, 나보다 더한 걸 당했네.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 그냥 편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풀려요. 별거 아니고,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감정 코칭이라는 건데,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받아주고 들어주면서,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스로야. 제가 틀고 일어나야죠. 맞다. 그럼 되겠다. 그지? 이렇게 털고 일어나 무조건 나와 이겨내 이게 아니라 다 들어주고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나중에 얘기 물어보는 거.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물어봐주세요. 그러네요. 이렇게 불만을 얘기를 하면 같이 동조를 해줘야 되네, 그죠? 동조해줘야 돼. 위로해줘야 돼. 편들어주는 거지. 그거 별거 아니야. 처음에 다 그런 거야. 이런 얘기하면 안 나타나요. 또, 너니까 괜찮지. 나랑 괜찮아. 이럴 수 있거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질문사항을 좀 엮어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